한번 실제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좀 반려견이 준비가 됐고 한번 볼게요. 네. 어떻게 하는지. 이런 친구를 대상으로 그 교육을 할 때 상대에게는 네. 전부 다 저런 친구처럼 네. 이 개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개여야 해요. 도움이 필요한 반려견이 상대 반려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아야 되고 그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가까워지고 같은 방향으로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위협적이지 않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거든요. 개를 본 것 같고 보자고요. 선생님 엎드려 하지 말고 조금 그냥 편안하게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그렇게 해줄래요? 어떤 막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. 가자. 가자. 있어 볼까요? 네. 지금 보면 저 친구한테 막 낑낑거린다. 꼬리가 흔드네. 근데 공격하기 전에도 꼬리는 흔들어요. 아, 그러니까요. 물기 전에도 꼬리는 흔들어요. 지금도 이렇게 엎드렸네요. 자포자기는 아니에요. 미끼를 던지는 거죠. 가까이 오게끔요. 그래서 그냥 꼬리를 흔든 것만으로 다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 한다면 도와줄 수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를 향해 경계하고 있어요. 그러면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가여워할 필요 없어요. 그냥 움직여 보자. 저 강아지로부터 떨어져 보자. 라고 할 수도 있어야 돼요. 이해되시죠? 네. 해버려. 저는 이 노란색을 넘어가지는 않을게요. 여기에서 조금만 활동적으로 움직여 볼까요? 그래도 기특한 게 참아요. 이때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괜찮아. 괜찮아. 퉁. 퉁. 나중에는 어쩌면 정말 쟤하고 재밌게 놀 수도 있죠. 그죠? 네. 근데 그 놀려면은 아주 이런 눈을 가지면 안 돼요. 난 너랑 놀고 싶어. 이상하지 않아요? 네. 얘가 그러기는 거예요. 정말 의도가 친해지는지 잘하고 해도 만날 수 없어요. 이렇게 선생님 잠깐만 거기 계시고 제가 저쪽